안녕하세요. 다혜다제이입니다. 지금 현재 새벽 6시가 조금 넘었는데, 바깥이 이렇게나 아주 밝습니다. 하늘도 약간 오묘한, 요즘 하늘 색깔이 상당히 이렇게 오묘하더라고요. 그 더운 날씨가 무색할 만큼 하늘이 기분을 좋게 합니다. 저희 집, 제가 두 번째로 빠져 있는 요 제라늄들은 날씨가 비가 오락가락 해갖고 요 네트망에서 모두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어요. 베란다 안에 또 네트망을 설치해놨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안에서도 이렇게 창가 쪽으로 제가 최대한 배열을 해주고 있답니다. 요 네트망 활용이 정말 누가 이걸 제작을 했는지 아주 유용하게 어떤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금 바깥에는 제가 저희 집 제라늄은 안으로 들어오고 다육이들은 지금 여기 바깥에 비도 좀 보약을 먹어야 되고 하는 아이들은 바깥으로 이렇게 내놓았답니다. 저기 안에는 부용이 있고 그 옆에 아이는 홍매아인데 제가 새로 데리고 온 아이랍니다. 여름날에 웬만하면 데리고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이쁜 아이들이 눈에 이렇게 쏙 들어와갖고 데리고 왔어요. 홍매화. 지금 보여드리기가 이렇게 살짝 한번 이렇게 보면 이름처럼 정말 빨간색을 이렇게 지금 물이 많이 빠졌는데도 이렇게 색감이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아이는 부용철아. 부용도 가을 기온 차이가 조금 나면 요 아이 색감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그리고 철화가 너무나 특이하게 잘 엮였고, 그래서 요 아이를 제가 자주 가는 서현다육에서 데리고 왔답니다. 오랜만에 들려서 또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. 요 아이 너무나 근사해요. 그리고 또 옆에는 먼노, 꼬맹이 먼노. 요 아이도 제가 베란다에서 이렇게 한번 굳혀보려고 이 아이는 여기 이제 지정 자리로 해갖고 이렇게 둬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프리티. 예전에 초창기 시절에 제가 이 아이를 조금 키우다가 아마 지인한테 선물을 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 아이도 매력 있고 이렇게 짱짱하게 굳히면 이 아이도 상당히 멋스러운 아이랍니다. 그래서 이 아이도 저렴이로 데리고 왔고요. 저희 집에 새로운 아이들이 제법 있는데, 이 아이는 소인재금. 지금 소인재금은 제가 여기 화분에 식재를 해보니까 조금 이렇게 상태가 건강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또 노숙하다 보면 아이가 빗물도 먹고 이러다 보면 건강해질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축전인데 이 아이도 제가 이렇게 분갈이를 해줘 보려고 흙을 털다 보니까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아이도 일단 여기 네트망 거리대에서 조금 버텨주면 될것 같더라고요. 저희 집에 새로운 아이가 또 있어요. 이쪽으로. 지금 제가 이래 보면 분갈이 해주던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. 이 아이는 화분은 우리 딸이 가지고 온 화분인데 이 화분에다가 제가 뭘 식재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요 사랑무. 이 아이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입장에 아마 물을 들였다고 하는데 이 아이 너무나 꽃송이 같이 이뻐갖고 이 아이를 여기다 식재를 해줬답니다. 이 아이는 제가 쇼츠로 내일쯤 아마 올릴 예정입니다. 그리고 여기 비어있는 화분에 또 축전을 이렇게 빼곡히 이렇게 또이 뚝배기 같은 화분에 식재를 해주니까 또 소담스럽게 이쁩니다. 여기는 이 아이는 스파이시. 제가 이 아이는 잘안 되던 아이인데 혹시나 또 한번 다시 도전해갖고 저는 이 아이를 꼭 여름에 무름으로 떠나보내갖고 다시는 키우지 말아야지 했는데 그래도 한번 더 도전해보고자 이 아이도 데리고 왔답니다. 스파이시. 이렇게 놀러리한 색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갖고 이 아이는 또 신경을 지금 써주고 있답니다. 그리고 저희 집 제라늄. 제가 당근에서 요두 아이를
정말 저렴하게 데리고 왔는데 너무나 이쁘게 잘 키우셨어요. 이 아이는 중품에서 조금 더큰 아이, 삽 먹으려면 한두개 정도는 나올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꽃대도 보여주고, 요 아이의 이름이 위드 로망스. 이 아이는 위드 로망스예요. 저희 집에 어떤 아이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크다는 거 보여집니다. 이렇게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소형인 거죠. 이렇게 제가 데리고 온 아이들은 소형이고, 요 아이는 중품에서 대품으로 가는 그런 사이즈의 아이예요. 이렇게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체급 차이가 납니다. 이렇게 이제 꽃송이도 보여주는데, 이 아이들 꽃송이는 이제 아마도 이렇게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혹시나 여름에 이 꽃송이 또 이렇게 피워주려고 아이들이 힘들어할까봐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의 꽃은 아마 이제 제가 모두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아이는 펜시 제라늄이라고 하는데, 이 아이는 콜트라스트. 이 아이 이름이 콜트라스트? 처음 이름이 입에 닿지 않는 이름이에요. 이 아이는 이렇게 색감이 이런 색감 너무나 화려하죠. 이 아이가 지금 색감이 옅어졌다고 하는데, 제가 당근에서 요 올리신 분 사진들을 쭉 보니까 정말 기온 차이가 날 때는 이 아이 색감이 더 매력적이더라고요. 이렇게 오묘한 색을 보여주고 하는데, 지금도 이 아이는 꽃을 안 봐도 입장을 봐도 충분히 만족스러운 아이예요. 이 아이도 여기 보면 이렇게 꼬맹이들 나오는데, 요거는 모두 따줘야 될것 같아요. 요 아이가 또 새로 나오려고 하다 보면 또 기운을 다 써줄 것 같아서 따줘야 될것 같습니다. 요 아이들도 여기 햇빛 좀 보게 해갖고 조금 건강하게 좀 다져줘야 될것 같습니다. 이렇게 두 아이를 제가 당근에서 10,000원을 주고 데리고 왔는데, 가성비 최고이고, 요 아이들 이 정도 키우려면 또 정성이 또 가득 들어갈 쓸 거라 생각을 해요. 제 집에 없던 아이들도 이렇게 둘 데리고 오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. 또 제가 당근에서 찜한 아이가 있는데, 그 아이들도 또 조만간에 저희 집에 이제 새로 또올 거예요. 이렇게. 지금 여기 보면 꽃대들이 이제 좀 시들거립니다. 그래서 이런 꽃대들은 이제 잘라줘야 되는데, 가위를 찾으니까 가위가 지금 보이지가 않아갖고, 아, 여기 있네. 꽃대들은 이제 이렇게 바짝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이뻐도 지금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시기. 안 그러면 아이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. 지금부터 이제 폭염도 올 것이고, 정말 힘든 열대야가 오면 그만큼 이제 하루 종일 뜨거워지는 날이라서, 이 아이들 제발 무르지 않고 잘 지내길 제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바래봅니다. 그리고 이 아이 봄의 빛도 이제 이렇게 꽃을, 아, 잘라주기 아까운데, 그래도 잘랐다. 이렇게. 꽃이 아직까지 활짝 피어 있는데, 이 아이들이 꽃이 금방 시들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, 여기도 잘라줘야 되는데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래도 베란다에 꽃이 있으니까 기분을 상당히 상쾌하게 하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새로 데리고 온 아이도 이 꽃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잘라줘야 되겠어. 이 꽃대도 싹둑. 그리고 여기 요것도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. 이 아이도 꽃대를 정리해 줘야 될것 같아요. 꽃대 잘라주고 밑에 입장 정리해 주고 하면 이 숨구멍이 열려 있어야지 통풍이 잘될수 있게 해야지 아이들이 이 파리도 생기지 않고 또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물은도 예방이 되고 하기에, 저는 지금 아이들 이렇게 보면 통풍 잘 되라고 입장들을 거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. 지금 아이들이 이렇게 이발을 하듯이 이렇게 싹둑 다 잘라갖고
휑한 모습. 그래도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통풍이 잘 돼갖고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지낼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쪼꼬미도 꽃을 잘라줘야 될것 같아. 달 보드레, 이렇게. 지금 꽃이 이렇게 활짝 펴 있는데, 그래도 또 잘라줘야 될것 같습니다. 꽃대가 밑으로 우당탕하고 떨어지네. 그리고 이렇게 약간 떡잎진 입장도, 이 아이는 새로운 아이인데, 이렇게 밑에, 좀 잘라줘야 돼. 이 가위질 소리가 상당히 경쾌하고 좋습니다. 여기도 보면 이렇게 노란 떡잎이 살짝 지는 거 잘라주고. 보면 지금 바깥에 비가 살짝 오고 바람결이 상당히 시원하게 느껴집니다. 이런 시간이라서 이렇게 시원한데, 이제 아침이 지나고 오전이 되면 한 10시쯤, 9시 넘으면 또 기온이 훅 올라가서 베란다가 상당히 뜨거워집니다. 이렇게 저희 집 딸기들도 바깥에 나가 있고, 지금 최대한 바깥으로 아이들 바깥 환경쯤 이렇게 쏘여주려고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잘 지내고, 요런 아이들은 화상을 입지 않는 아이들은 제가 요 거리대는 지금 요 바깥 아이들은 창다육들이라서 화상을 입기에 아이들은 덮개를 씌워줬고, 지금 여기 네트망 난간대 사이에 있는 아이들은 화상을 입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직광으로 이 아이들 굳혀봅니다. 그리고 이렇게 금다육이들은 약간 방그늘 같은 여기 창틀 사이에,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 아이들은 또 얼른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, 제가 상당히 바쁩니다. 다육이도 봐야지, 제라늄도 신경 써야지. 이렇게 지금 꽃대가 제가 일부 자른 꽃대는 여기 있고, 바닥에 나뒹구는 꽃대도 주워갖고 또 화분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잠시 또 이렇게 즐거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. 꽃대를 일부 정리 계속하는 중인데, 또 정리하고 나면 또 새로운 꽃대가 올라오고, 요 맛에 또 제라늄을 키우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늘이, 제가 실제로 보는 하늘보다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하늘이 또 색다른 또 오묘함이 보여집니다. 무더운 날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요.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.